우리 전에 요거 없을 때 저쪽으로 해서 내려왔던가. 저긴 공원 아직도 있을 거야. 여기 걸어 다녔던 둘이야. 이게 이쪽에 있네.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놨네. 전에는 들어갔었는데, 그제. 근데 여기 그때 여기 물살이 되게 셌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러지? 물이 빠져서 그런가? 나도 좀 그거 느꼈는데 물살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. 그때 되게 셌는데 저기는 센데 여전히.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. 몇 시부터 시작이래? 케이블카가? 9시겠지 뭐. 지금 7시 50분이야. 밤새 들어가서.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다시 그런 것 시도해 주실 같아요. 수 있을까요? 얘왜 이러시리. 아, 저것도 거북선 모양이었네. 그러네. 머리 조심. 아, 넌 조심 안 해도 될걸? 야, 조심해야 돼, 나도. 오. 요 기둥 봐, 이거 봐. 와, 되게 크다, 기둥. 그리고 중간에 기둥이 없어. 이 기둥 하나로 버티는 거야. 와, 대박. 3시 반에 출발해서 7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딱 4시간 걸렸네. 4시간 동안 화장실 잠깐 가서 소변만 보고 바로. 야, 근데 배가 저거 지나갈 수 있을까? 저 물살이 저렇게 센데? 여보. 될려나? 못하잖아, 못하. 아, 못하 보트. 그럼 못하는 못할 될까? 거 없지. 가다가 멈추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? 에이. 느려지긴 할 거야, 분명히. 여보, 느려질 거야, 느려질 아유. 거. 여보, 여보. 아, 옆으로 몰라. 피해가네. 외적이 저걸 몰랐네. 옆으로 피해 가야 되는 거야? 어, 옆으로 피해 가는 거 몰랐네. 저게 왜, 아, 그러네. 밑에가 뚫렸네. 가보자. 아, 지금 문 닫은 거 아니었지? 아니야. 문 닫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, 이거는. 가보자. 여기 앞에, 여기다가 위에다 이걸 해놨으니, 이게, 눈길이 바뀌는 거 아니야? 영화 명량의 회오리 바다 촬영지래. 그때 회오리 바다에서 촬영할 때가 여기서 한 거야. 지금. 아, 여기가 입구야. 이렇게 해서. 와, 씨. 어, 유리로 알고 있었는데 뚫렸네? 잠깐만, 내 가든. 신발을 고치셔야겠어. 어? 잠깐만, 가지가. 갑자기 무서워졌어. 이게 바닥에 뚫렸어. 어, 대박인데? 뭐 심장이 약한 사람. 하고 노약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. 어, 무서워! 오, 물소리 봐. 목소리 들리지? 어, 목소리 나 들려. 기둥만 받고 있어, 지금. 우와. 야,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? 오이씨. 우와, 나 여기 두개 갈래, 저거. 거기가 제일 센 데가 아니야. 와. 야씨, 말리면 이거 못 빠져나오겠다. 여기다 기둥을 세운 인간들도 웃기지 않냐? 와, 이 물살 속도 봐, 이거. 아, 속도가 엄청 빠르구나. 그리고 조그마다 저거 하나하나가 다 소용돌이야. 보이지? 오, 그러네. 어, 여기, 어머, 여기, 뭐야? 소용돌이 요렇게 하는 거 보여? 우와. 여기도 더 심해. 우와. 어, 무서워. 밑에가 바로 물이라. 무서워 죽겠어, 지금 다리가. 아, 여긴 아예 또 뚫렸네. 오 마이 갓. 우와, 물살 봐, 저기. 우리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, 여보? 응? 물살이 진짜 빠르다 그랬던 것 같아. 와, 진짜 빠르다. 우와, 물살 속도 봐. 우와, 여기 봐. 물 올라오는 거 봐. 야, 이건 진짜 직접 봐야 되는데. 어, 무서워, 씨. 소용돌이가? 우와, 아, 이게 또 다르구나. 어, 무서워. 직접 위에서 보니까 또 여보, 다르네. 나이 들더니 겁이 많아졌어. 왜 그래? 아니, 근데 난 비행기는 타는데 왜 이건 무서워하지? 비행할 땐 하나도 안 무서운데. 겁나 죽을까봐? 아니, 이런데 빠져 죽으면 개죽음이잖아. 물에 꿀깍꿀깍 대는 게 싫어. 이게 왜 소용돌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? 물살은 빠른데 밑에 뭐 지형물이 있겠지. 돌이나 이런 것들, 암초들이. 부딪히면서 이제. 너무 예쁘다. 이 무늬가 너무 예쁘다. 맑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, 물이. 맑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물살이 센데 맑을 수가 없지. 오! 저기 큰 회오리. 저기 등대 부표가 있는 건 저거 안초가 있다는 얘기야, 저런 것 같아. 저쪽 안을 붙지 말라는 거거든, 배가. 아, 진짜. 올라가자. 우리, 어, 여기 나무다, 나무. 얼른 가자. 무섭다. 아, 나 고소공포증 있어. 어, 무서워 죽겠어. 우리밖에 없다. 아무도 없어. 와, 저 다리 밑으로 봐봐. 물.
기둥 때문에 더 생겼네. 어. 저렇게 이제 부딪혀서 생기는 거야, 소용돌이가. 저런 식으로. 아니, 일본 애들이 여기까지 배를 끌고 오려면. 어, 그러니까 진짜. 그때는 이제 인력으로 가야 되니까 바람이나, 예를 들면 여길 안 거치고 저 뒤로 돌아도 돼. 근데 그럼 한참 돌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. 그치. 여기가 지름길이니까.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한 방에. 이게 판옥선이다.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선. 밑이 넓, 네모나게 생겨서. 일본 애들 거는 뾰족하게 생겼나? 그럴 거야, 상대적으로. 그래서 회전이 쉽지가 않고, 판옥선은 회전이 쉬워. 관람 시간이 9시 반부터야. 우리 못 들어가. 지금 8시야.